오늘 뉴시스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입니다. 유인촌 장관 비계 삼겹살 논란 제주 흑돼지 거리 뜬다라는 기사인데요.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 관람 자전거 관광 활성화 위한 안내체계 점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도 예술 관광 현장을 찾는다. 제주 국제 관악제 개막 공연을 관람하고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던 흑돼지 거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제주 국제 관악제를 찾는다. 이 축제는 관악 축제로 시작해 현재 관악 타악 작곡 콩쿠르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올해는 제주 돌문화공원, 서귀포 천지연 폭포 등에서 열린다. 유 장관은 개막 공연에 앞서 지역 예술인들의 현장 의견도 듣는다. 제주의 독창적 콘텐츠인 해녀들을 소재로 공연 관광을 운영하는 기업 해녀의 부엌을 찾아 관계자를 만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 지역 문화예술인 20여 명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대표 관광 자원인 환상 자전거길 구간 중 성산읍에 있는 호국 영웅 김승우로와 6.25 참전 기념비를 자전거를 타고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번 방문은 6.25 전적 시설 자전거 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한 행보 일환이다. 유 장관은 이와 더불어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비계 삼겹살 논란 없이 시끄럽던 건입동 흑돼지 거리도 찾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다. 최근 제주도 유명 고깃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계투성이와 삼겹살 사진을 SNS에 올려서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 국제 관악제를 포함해 다채로운 제주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유인촌 장관은 이미 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인가 전 정부 때 문화예술체육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윤 정부가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쌓인 유인촌을 임용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제점의 핵심을 짚어 해결하는 모습은 이미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번 했으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을 처음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시 자기가 그걸 다 터득하는데. 근데 이미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인심이 상업화되어 지역 특유의 향토적 정서가 메말라졌어요. 다시 세계적 관광지로 제주가 부상하려면 상도덕이나 바가지 요금이 해결되어야 그동안에 예민받았던 관광객이 다시 제주도로 되돌릴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너무 상업화하지 말고 향토적인 그런 정서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바가지 요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주뿐만 아니죠. 이런 전라도라든지 다른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뭐 강릉 저쪽이라든지 다 이렇게 바가지 요금 씌우는 건 하지 말아야 멀리 보면 그것이 그를 다시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유인촌 장관 비계 삼겹살 논란 제주 흑돼지 거리 뜬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